안녕, 패션쿡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편의점 먹방! 지금은 한 새벽 1시? 새벽 2시네요? 벌써 새벽 2시요. 오늘은 3월 신제품만 가지고 편의점 먹방을 진행을 할 겁니다. 아직까지는 집에서 먹방을 진행을 할 거니까요.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예. 신쿡팬이에요!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입성. 안녕하세요. 갑자기 편의점 앞에서 생각을 만났어요. 오늘은 제가 고를 필요가 없어요. 신제품이라서. 근데 가장 좋은 게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생수국도 많이 나왔어요. 이게 신제품이에요. 펭수 샌드위치. 이것도 신제품이에요. 펭수 삼각김밥. 그리고 이것도 펭수 단팥볶음밥. 하여튼 신제품은 GS에서 준비를 해주셨답니다. GS 광고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3월 신제품 담아놨어요. 원래는 편의점에서 고르려고 했는데 발주가 이게 시간대가 잘 안 맞아가지고 또 촬영이 딜레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따로 빼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항상 편의점 먹방을 하니까 편의점 그 지점마다 이제 본사에서 직원분들이 나오신대요. 근데 이제 저 편의점에서 제가 먹방을 찍는 거를 이제 본사 직원분이 아시고 여차저차해서 저한테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신제품을 먼저 맛보여드리게 하고 싶다 해가지고 저는 신제품 리뷰를 하려고 했어가지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런 식으로 신제품을 먼저 받아서 리뷰를 한번 진행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이렇게 신제품을 여러분들께 리뷰하기 위해서 받아왔습니다. 그 점 참고해주시고 광고는 따로 아니고 그냥 신제품 리뷰입니다, 여러분. 네, 광고비는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네, 맛없으면 맛없다고 하고 맛있는 거 맛있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 마세요. 가져온 것부터 일단 확인하면 라면과 김밥이 들어있는 도시락, 펭수의 단팥볶음밥, 페페로니 모짜치즈 햄버거 하나 있고, 펭수가 이제 캐릭터가 들어간 그냥 인기가요 샌드위치 이런 것처럼 그 연습생 샌드위치 하나 있고, 그다음에 화딱지장, 와사비하고 게딱지장이네요. 그 다음에 칼집난 소세지, 음료, 이게 신제품이에요. 하나씩 이제 조리하고 먹어볼게요. 펭수 스티커. 으아! 펄 뻗은 거! 너무 귀엽죠? 분무지 빼고 돌려야죠. 샌드위치는 뭐, 혹시 안 돌려도 되니까. 이거는 약간 끓여먹는 라면처럼 한강 같은 데 가면 그런 라면처럼 되는 건가? 단무지 빼고 김밥 빼고 뜨거운 물을 표시선까지 부으래요. 라면 밑에 이제 스프가 들어있네요. 표시선까지 부고 뚜껑을 덮고 1000W는 1분 40초, 700W는 2분 조리하래요. 아, 뜨거. 우리 집 전자레인지가 작구나. 이렇게 다 준비해서 왔습니다. 제가 잘못 말했는데 3월 신제품이 아니라 4월 신제품이에요, 여러분. 제가 개념이 없어, 날짜 개념. 안에 들어있는 케찹 위에 뿌릴게요. 자, 칼집 앞뒤로 다 있고요. 아, 정신없어, 라면 뿌릴까봐. 음료도 세팅할게요. 오, 슈크림 라떼. 편의점 먹방에서 이런 음료 먹는 거 처음이네. 일단 라면이 뿌르니까 라면 먼저 먹어야겠어요. 확실히 컵라면보다 괜찮다. 근데 라면 색깔 보고 살짝 싱거워 보일 것 같아서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싱겁진 않은데 막 자극적이지도 않아요. 라면은 김밥이죠. 참치김밥이에요. 참치김밥. 구성 좀 알찬데? 되게 궁금했던 이 샌드위치. 일단 첫 번째 샌드위치에는 샐러드가 들어있네요. 참치 으깬 거랑 감자 으깬 거 콘샐러드 들어있고.
양파나 피클 다진 거 더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씹히는 게 뒤쪽에 약간 있구나. 이건 약간 그 맛인데? 약간 달고나 커피 맛인데? 달고나 커피 맛? 김치볶음밥하고 참치 계란볶음밥이 있는 것 같아요. 김치 햄볶음밥. 참치볶음밥은 집에서 내가 그냥 만든 그런 볶음밥 같다. 되게 익숙해. 소시지는 굉장히 우동통해요. 휴게소에서 파는 소시지 같아. 특이다. 오징어 튀김인가? 오징어 튀김인 것 같아. 끝밥에 케첩 있었지? 참치 요거에다 뿌려 먹으라는 건가? 아니면 요 너겟? 볶음밥은 오징어 볼 그것만 빼면은 구성 되게 좋아요. 치즈도 있고 볶음밥이 두 종류가 있고 가격은 4,000원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4,500원이 넘어가면은 그래도 조금 그럴 것 같아요. 라면에 참치김밥까지니까 2,500원이면 가격 착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만약 3,000원이 넘어간다? 그럼 메리트가 없을 것 같아. 궁금해. 나 가격을 좀 보고 와야겠어. 라면이 2,900원? 펭수볶음밥이 4,300원. 4,200원이 적당한 선까지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4,300원. 라면이 2,900원. 근접하게 맞췄네요. 햄버거를 먹어볼까요? 햄버거는 좀 실하게 들어있습니다. 페페로니에 모짜렐라 치즈에 그 다음에 패티에 밑에 또 피자 소스 올리브 한가득 들어있고요. 양파 다진 거랑 옥수수 콘이랑 요거는 좀 기대해볼만 합니다. 뭐지? 왜 그랬어? 왜? 잘할 수 있었잖아, 진수야. 잠깐만, 그게 아니네. 대체 무슨 소스를 발라놓은 거지? 저 진짜 칭찬해 주고 싶었거든요. GS에서 제가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샌드위치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한정판이었나봐요.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없어졌어요. 한 몇 주 있다가. 그게 돈가스 앤 피자 뭐 이런 제목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샌드위치가 보통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게 돼 있잖아요. 나눠지는지 통으로 먹었던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근데 그게 돈가스가 두툼하게 하나가 들어가고 그래서 속이 진짜 꽉 차 있었고 그 다음에 짭조름한 피자 소스하고 단맛이 있었나 없었나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조화가 진짜 잘 이뤘고 진짜 이거는 전문 샌드위치집 햄버거집 진짜 비교 저리 가라. 이거는 인생 샌드위치다. 편의점 먹방에서 찍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니까 또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아쉬움이 남았던 샌드위치인데
지금 먹다 보니까 한 첫입 둘째입에는 진짜 그 맛하고 비슷한 거예요. 와 진짜 GS가 정신을 차렸구나. 진짜 와 대박이다. 왜 그게 없어졌나 했다 막 이러면서 막 맛있게 먹고 있다가 갑자기 단맛이 확 올라오는 거야. 패티를 달게 절여놨나? 아니면은 피자 소스가 단가 먹어보다가 거꾸로 먹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빵 윗면에 달달한 소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한입 베어물 때 단짠이 한꺼번에 있으니까 이게 너무 조화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짠을 의도하신 것 같기는 한데 아예 그 단맛을 뺐으면은 차라리 진짜 완벽하게 맛있게 먹었을 텐데 너무 아쉬워요. 위에 그거 왜 넣으셨을까? 요거는 대게장이랑 와사비가 섞여 있는 거. 이건 와사비가 조금 세게 들어갔다. 진짜 이게 화딱지장이거든요. 조금 세게 들어갔네. 오늘은 먹방 리뷰다 보니까 조금씩 남길 게. 이거 코끝이 약간 진짜 조금 찡할 정도로. 와사비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타코 와사비보다 살짝 더 매콤하거나 그것보다 비슷한 맛? 오늘은 조금씩 남길게요, 여러분. 이거는 계란이랑 햄이랑 완자 들어간 거. 마찬가지로 씹히는 게 조금 없어서 아쉽다, 이것도. 아까 샌드위치 샐러드 들어있는 부분에도 씹히는 게 없어서 아쉽다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씹히는 게 없어서 조금 아쉬웠다. 신제품 리뷰를 할 때는 이제 내가 조금 맛을 보고 픽을 해가지고 먹방을 찍어야 되나? 나온 제품들을 다 가져오다 보니까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평소보다. 오늘도 이렇게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먹방을 하고 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밥, 면 같은 탄수화물을 주로 먹잖아요. 그리고 편의점 먹방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인스턴트고. 그리고 또 새벽에 먹다 보니까 속이 엄청 많이 더부룩해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이제 소화 잘 되라고 매실청 같은 거 이제 타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 같은 탄수화물 중독이신 분들은 효소를 챙겨 먹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요즘 효소를 좀 꾸준히 챙겨 먹고 있거든요. 이 이루아의 베리베리 효소를 요즘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포씩 돼 있고요. 먹방 끝나거나 아니면 밥 먹고 나서 꼭 이거를 하나씩 먹어요. 주로 저는 먹방 때 한 끼를 먹기 때문에 이거를 먹방 끝나고 먹는데 이게 가루가 아니라 과립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먹기가 굉장히 편리해요. 그냥 과자 씹는 것 같아요. 매실청 물에 타먹으면 좋은 거는 저도 알죠. 이게 천연 효소기 때문에 집에서 직접 만들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매실청을 안 먹는 이유는 매실청을 직접 제가 만들기도 하고 어떻게 만드는지를 아니까 안 먹어요. 보통은 설탕하고 매실하고 1:1 비율 아니면 설탕을 조금 더 많이 넣거나 해가지고 재워요, 설탕에다가. 당분 덩어리다 보니까 꺼려지게 되더라고요. 먹방을 하기도 하면서 또 살도 빼고 싶으니까 당분을 그대로 섭취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고. 효소가 제가 알기로는 설탕 막 이렇게 들어가서 막 만드는 건데 막 그렇게 달지가 않고 막 그런 게 아니라고 막 깜짝 놀라가지고 말씀을 드렸더니 설탕 발효로 만드는 효소가 있고 발효균으로 이제 발효를 한 그런 효소가 있대요. 그래서 발효균으로 만든 효소라서 이게 당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효소는 단점이 있어요. 효소 특유의 약간 씁쓸하고 약 같은 맛이 나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름 자체가 베리베리잖아요. 각종 야채랑 베리류를 추가해서 쓴맛은 잡고 맛있게 만든 그런 효소라는 점. 그리고 가루 날림이 없이 과립형으로 만들어서 물 없이 그냥 간단하게 씹어 먹을 수 있어 진짜 좋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화학 첨가물은 당연히 없고 이렇게 먹방을 해도 건강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이때까지 광고 받은 것 중에 우리 엄마가 가장 좋아해 지금.
편의점 리뷰는 이제 아마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은 너무 자주일 것 같아서 조금 무리일 것 같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갈 것 같습니다. GS 같은 경우에는 매주 목요일날 신제품이 들어와요. 그럼 한 달에 한 번 매주 목요일마다 들어오는 신제품을 한 번에 나열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걸 한 번에 다 먹방을 하게 되면 너무 양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씩 맛을 본 다음에 이 조합으로 먹어야겠다 하는 것들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편의점 리뷰는. 네, 오늘 편의점 신제품 먹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아는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아는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